현대인들이 지금 수리탄 안내핀이 없이 돌아다니고 있는 거야. 현대인들이 지금 그 짝이 돼 있어. 그래서 이런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 가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부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야. 전부 다. 뭐에? 물질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에 페이크 아이덴티에 쫓겨다녀. 가짜 정체성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 그러니까 아이덴티가 지금 이 시대를 이끌어가고 있어. 남이 이 수리탄 안전핀이 없었다는 걸 말해줘야 되듯이 신인이 여러분한테 안전핀이 빠져서 알려줄 사람이 나야. 그래서 내가 와가지고 여러분의 페이크 아이덴티를 심판해 주는 거야. 그래서 제대로 백군갈 아이덴티 있는 사람은 골라내는 게 천만 명이야. 여러분은 백군으로 모시고 가는 거야. 알았죠? 어. 최선우 진희님 질문 있겠습니다. 본성의 인간은 시기와 질투, 욕망으로 삽니다. 이에 석가모니는 이성으로 즉 공, 즉 무집착 철학 사상을 펴셨습니다. 허나 불교의 모든 용어에는 전혀 에너지가 없습니다. 성자 예수의 종교, 기독교 성경 용어는 영성이 있어 에너지가 있습니다. 유일한 삼위일체, 신성이신 신이님은 후계자가 있을 수 없으며 시기의 대상이 아닙니다. 또 신이님은 천사, 축복, 성령 및 분료를 주셔서 우리 제자들을 영성 훈련해 주십니다. 그리고 온전한 백궁인이 되게 해 주십니다. 향후 완성된 하늘궁은 새 예루살렘으로 천년왕국 수도로서 위용을 보여줄 것입니다. 도고마성, 최근 블루유 언론 오보는 사필귀정, 변화위복이 되어 요원의 들불로 펴져 홍보효과가 확실할 것입니다. 질문입니다. 지상 예토는 무한 경쟁에서 좌절과 낙오자도 되지만 행복과 희락을 느낍니다. 백궁 경토에서의 행복, 희락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신님? 그러니까 이 자체가 우리는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 주체성. 알겠죠? 네. 우리의 주체성. 주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페이크는 뭐요? 가짜. 가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말인지 알죠? 가짜가 판을 치는 거예요. 페이크 아이덴티가 지금 이 시대를 이끌어가고 있어. 무슨 말인지 알죠? 전부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야. 전부 다. 뭐에? 물질 때문에. 그 물질이라는 놈 때문에 산소가 지금 호흡하는 게 고맙고 바라보이는 게 고맙다는 걸 잊어버리고 쫓기는 거야. 어머, 이거 빨리 은행 가야 돼. 이거 몇 시야? 지금 몇 시야? 뭐 이렇게 오늘 날짜가 며칠이야? 내일 모레야? 뭐 이자가 돌아오는데 뭐 이게 그래 안 그래? 가게 장사는 안 되는데 임대료 내는 날은 돌아오네. 뭐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페이크 아이덴티에 쫓겨다녀. 가짜 정체성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 뭐 그렇잖아. 그러니까 우리 여기 진희님이 말씀하는 대로 여기에 우리는 진짜의 일을 못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은 그래도 도를 통해가지고 이미 인정이 돼서 하늘에서 백궁으로 끌고 온 사람들이야. 백궁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여기 온 사람들.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거기 해당이 안 돼. 그저 나머지들은 여기에 페이크 아이덴티에 끌려 다니고 있는 거야. 가짜에. 가짜. 정치에서.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 카드가 이거예요. 아이디, 요 줄이면서 아이디라고 그래. 아이디 카드. 내가 누구다. 아이디 카드 딱 내놓으면 내 정체성이 나와. 신용불량. 너는 언제부터 얼마 은행에 신용을 어겨. 딱 아이덴티가 딱 나오는 거야. 어머, 내 재산이 아이덴티, 아이디로 딱 나와버려. 아, 그래, 안 그래? 어. 맞죠? 고속도로 가는데 기계에다 차가 딱 가니까
2만원 남았습니다. 뭐, 요, 요런 거 있잖아. 어, 아이고, 이거 또 돈 또 주입시켜야 되네.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아, 이거 만원 남았다네. 다시 돈 넣어야 되네. 이게 카드가, 이게 아이덴티가 죽어버려. 나라는 인간이 신용불량이 돼. 그러겠죠? 그래서 이런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 알겠죠? 그러니까 오만 일이 생겨 안 생겨? 그러니까 내가 이게 뭐요? 수류탄이야. 수류탄. 내가 월남에 갔을 때 여기 수류탄 하나 차고 여기 수류탄 하나 찼잖아. 차고 갔다가 이 수류탄 안내핀이 빠져버렸지. 이거 손으로 빼야 되는 건데 어디 걸린 거야. 걸리고 안내핀이 빠졌는데 터지지 않고 여기 있었어. 얼마나 그게 아슬아슬해. 그 내가 일반인이 있으면 이거 터질까 안 터질까? 터져요. 그래서 내가 일반인이 아니라는 증거가 그때 나를 본 사람들이 다 놀랬어. 저 흑영영이는 지 스스로 자꾸 신이라서, 그때도 내가 신이라서 왔거든. 너가 안 죽으려면 나한테 아침마다 와서, 응? 절해? 뭐 이러고 그랬는데, 아니, 진짜 수리탄 안내핀이 빠진 게 사단에서 화제가 됐어. 목회 간 사람들이, 장교들이 다 봤잖아. 어머, 다 도망가서. 내만 남고, 내 주변에 하나도 없는 거야. 야, 그 참 속도 동작 빨라요. 군인들은 동작 빨라. 아, 이게 수리탄이, 여기 거는 안전핀이 붙어 있어. 여기는 안전핀이 어떻게 생기냐면 열쇠고리처럼 생겨. 촥 빼는 거거든. 그게 없어졌어. 수리탄만 딱, 이게 톡 터지면 폭발하는 거야. 그런데, 아, 이놈이 안 터지고 여기 이렇게 꽂혀 있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근데 이게 빵 터지면 머리 없어지고 몸이 없어져. 몸은 흔적을 못 찾아요. 아, 이랬는데 이거를 내가 나를 발견했나? 못하는 거지. 내가 안전핀 없는 걸 내가 아나? 모르는 거야. 남이 말을 해줘야 내가 안전핀이 없는 걸 알아. 그래, 안 그래? 현대인들이 지금 그런 짝, 그 짝이 돼 있어. 수리탄 안전핀이 없이 돌아다녀 있는 거야. 이제 이해가죠? 그냥 언제 추풍 낙엽처럼 사라질지 모르는 그런 인생을 99.99% 인간들이 살고 있어. 알겠죠? 그래서 나를 만난 사람은 그 망망대에서 구조가 된 사람이야. 알겠죠? 그래서 남이 이 수리탄 안전핀이 없었다는 걸 말해줘야 되듯이 신인이 여러분한테 안전핀이 빠져서 알려줄 사람이 나야. 맞지? 그래서 내가 와가지고 여러분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페이크 아이덴티티를 수정해 주는 거야. 심판해 주는 거야. 그래서 아이덴티티가 제대로 백군갈 아이덴티티 있는 사람은 골라내는 게 천만 명이야. 알겠죠? 알겠죠? 그러니까 페이크 아이덴티티는 99.99% 지구에 있는 거야. 알겠죠? 여러분은 백궁으로 모시고 가는 거야. 알겠죠? 어. 그래서 내가 이 수류탄 가슴에 안 터지고 있는 거를 사람들이 몇 시간 만에 봤어. 그리고 이게 빠진 거는 한참 된 거지. 그게 금방 빠지면 옆에 있거든. 흔적이 없어. 어디서 빠졌는지도 몰라. 그런데 내가 살아가지고 웃고 다녀. 내 목숨이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거야? 죽은 거지. 근데 모르니까 겁이 나나 안 나나? 안 나. 돌아다니고. 근데 내가 월남에서 살아서 왔어? 안 왔어? 살아왔죠? 나는 분명히 뭐 한 사람이요? 참전 용사야. 나는 참전 용사가 틀림없는데. 어? 그래, 안 그래? 참전 용사가 틀림없어요. 근데 내가 안 죽고 살아왔어. 그때
그 월남에 있는 동료들이, 아,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또 양복을 입고 돌아다녀. 그 흉본 사람 있지. 어, 지가 뭔데 양복을 갑자기 입어? 그렇잖아. 어디 가가지고 양복 입고 돌아다니는 걸 또 본 거야. 어, 저 사람은 백마 법무부의 검사석인데. 그 나오지. 백마 법무부 검사를 서기로 있었다. 백마 법무부 검사석이는 전쟁터에서 최고 무서운 사람이야. 모든 장교들이 명령불복종으로 잡혀오면 내가 징역 몇 년, 사형, 뭐 이런 식으로 군대에서 명령불복종이야. 전쟁터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내 위에 있는 검사야. 육군 대위야. 육군 대위가 검사의 최고 우두머리야. 월남 사단에. 사복고시 붙어가지고 온 사람이야. 그럼 나는 그 사람 밑에 검사석이야. 근데 나는 또 직급이 특이한 게 있었어.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맞먹는 거지. 어. 그래. 어이, 허병장. 저 친구는 징역 2년으로 해요. 검사가 키팀을 줘. 2년을 하는 게 어떨까? 그럼 내가, 아이, 그 좀, 그, 안 된 부분이 있어요. 조사해보니까. 그럼 내가 형을 검사한테 설치 띠냐 해놓고 팍 깎아버려. 그러면 재판하는 날, 판사가 사단장이야. 김영선 육군 소장이야. 별 두 개 딱 달고 군복 입고 와서 법정 판사 자리에 딱 앉아. 그럼 옆에 검사가 이쪽에 앉아. 그럼 내가 검사석이니까 저 앞에 앉잖아. 그 재판을 진행해. 진행하는데 쪽지를 적어서 재판장한테 갖다 놔. 그게 내가 하는 일이야. 그 형, 군 형법 몇 조, 몇 당에서 징역 몇 년에 처한다. 판사는, 사단장은 아무도 몰라. 잠시 왔다 가는 거예요, 재판장으로. 어, 검사가 다 해요. 검사하고 내가 기부를 하지. 그러면 그 병사가 얼마나 파워가 대단해. 그러죠? 근데 내가 교만한 사람인가? 너무너무 고생을 했기 때문에 월남에 와서 그 고생하는 군인들을 감옥에 넣는 거를 내가 싫어할까 안 할까? 싫어하지. 다 봐주는 거야. 그래서 형량이 내 때문에 엄청 내려가. 어? 내려갔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 어릴 때 고생한 것 때문에 그 월남에 온 우리 청년들 그 전과자 돼가지고 가면 되겠나? 그걸 그냥 검사한테 사정사정 좋게 이야기해가지고 얘는 좀 이렇게 합시다. 어, 검사가 이러면 끝나는 거야. 그럼 내가 써요. 써가지고 쪽지에다가 요만하게 써가지고 판사 앞에 갖다 놔요. 그럼 저 육군 소장이 다 와서 의자에 앉아. 그럼 육군 소장이 그걸 읽어보나? 그리고, 어, 자네는 징역 몇 년에 처한다. 땅땅. 그럼 끝이야. 이제 이해가죠?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군법은, 군법회의는 최고로 무서운 거야. 어? 전진하라. 근데 도망가면은 사형이야. 명령불복종은 사형이야. 이런 데서 명령불복종한 사람들을 다 구해줘. 그게 나예요. 참전용사가 이런 수류탄 사건으로 내가 더 목에 힘을 주게 됐어, 그때. 그래서 내 이름이 불사조야. 불사조. 알았죠? 지금 여러분,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을 수 있지? 그냥 가만히 계시다가 여기 와서, 불로에 한 번도 먹지 않고 돌아가신 분이 있어. 83살. 내 이름은 이야기 안 하겠어. 그 사모님은 84살이야. 근데 연세대 식품공학과를 나오셨어. 80너인데. 그러니까 신랑한테 좋은 음식은 다 먹이시는데 그게 진짜 우리는 보지도 못한 상표들이야. 응? 근데 그 신랑이 불로에는 죽도 안 먹는데. 그거는 절대 자기가 검증이 안 된 거라고 하면서 안 먹는데. 근데 이 식품학과 나온 그 여사님은 그걸 먹어. 그분이 몸이 아주 안 좋아서 오셨는데 건강해지셨어. 어? 생명공학과. 식품공학과가 아니고 생명공학과를 오셨으니까 건강에 대해서 잘 알지. 그래서 그 어른은 훌륭한 분인데 그 남편도 무슨 명상 우리나라 권위자래요. 기공 권위자래. 그래서 절대
아무거나 먹질 않는데 자기 먹는 게 딱 정해져 있대요. 그래서 와이프가 블루를 먹는 거 보고도 쩌쩌 이런다는 거. 예, 저거 오래 살겠다고 저거. 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라고 입에도 안 돼. 그래서 한 번도 먹어 먹이질 못했대. 그런데 돌아가실 때까지 먹은 거라고는 평소에 먹던 뭐 두유, 그 다음에 또 외국 음료, 그거 잡수는 거 있어요. 그것만 목만 살짝 축였대. 한 열흘 아무도 안 먹고 그걸로 목만 축였지 먹은 건 없어. 뭐 그런 분이니까 까다롭기로는 이런 분이야. 음식을 자기가 확인 안 하는 거는 절대로 먹지 않아. 그러니까 메이커만 메이커맨이야. 그리고 그 부인은 생명공학과를 나와서 그런지 신인의 분류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어. 그래 건강해졌어. 근데 신랑은 아무리 그걸 했지만은 안 먹으니까 저런 것만 가지고는 저건 약간 좀 그렇잖아. 방부제도 들었다고 볼 수 있지. 가신 거지. 먼저 가신 거고. 그래서 그거는 오해가 말을 잘못한 거야. 우린 블루웨이를 파는데도 아니고. 근데 그 기자가 그걸 잘못 써버린 거야. 그래서 기자는 내 일부로 우리가 아마 변호사들이 법적 조치를 할 거야. 왜냐면 허위사실. 내 명예훼손. 오늘 블루웨이 판 적이 없잖아. 각자 자기가 만들어 먹는 거는 자유인데 내가 만들어 먹으라 한 게 아니고 30년 전에 내가 강의를 할 때 사람들이 신인은 성경 구절에 썩지 않는다. 이걸 내가 강의해서 그랬더니 사람들이 실험을 해본 거야. 썩나 안 썩나 그러면 신인이면 썩지 않는다 매요. 그래서 30년 전에 각자 실험을 여러 가지 하다가 우유가 안 썩는 걸 발견한 거야. 호경영 쓰면 안 좋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조금씩 조금씩 먹었는데 내가 먹으라 소리도 안 했어. 지구가 자꾸 먹다가 이게 확대되어 온 거야. 내가 만들어서 팔았나? 내가 그걸 먹으라고 하나? 그걸로 사람들이 전부 고치니까 자연히 먹게 되잖아. 그건 내 이름만 쓰면 그렇게 돼버려. 그걸 내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걸 만들어 돈 벌었나? 아, 장사한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눈치 빠른 사람은 지 몸 자기가 챙기는 거. 산에 가서 뭐 썩은 군뱅이도 파서 먹는데 아니 뭐 우유가 안 썩는데 그 먹는 걸 내가 어떻게 집집마다 쫓아내 말리는 그죠? 또 내가 호텔 한 20개 가지고 있잖아. 그 오고 가서 숙박하는 사람을 일일이 내가 뭐 자라 말아 할 수도 없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하늘공 이 공기 좋은 데 와서 계시겠다는데 내가 편의를 제공해 줄 수는 있지만 그 내가 일일이 간섭할 수 없잖아. 그 나는 보지도 못한 거야. 근데 마치 우리가 뭐 블루를 파는 것 마냥. 그래서 뭐 그걸 갖다가 뭐 검사를 한다 잡고 서로 가족끼리 말이 잘 안 맞아가 그리 된 것 같은데 절대 언론이 무슨 그 오보라는 건 하면 안 됩니다. 알았죠? 정상적으로 우리에게 한 번만이라도 와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전화로라도 물어봐야 돼. 알았죠? 그래서 그거는 잘 밝혀질 거고 그걸로 인해서 나를 명예를 훼손해서 내가 잘못되는 건 백궁에서 알아서 하셔. 알았죠? 내가 뭐 어디를 가면서 나도 여러분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 백궁에서 하는 거야. 신이님 가서 좀 쉬세요. 그러면 가야지. 누맹도 쓰고 하는 거요. 알았죠? 네. 세상에 평생 실수가 있나? 실 기회를 주겠다면 고맙게 받아들여야지. 그래요. 지금 우리 진희님이 예토와 정토의 그 예라는 건 더러울 예자야. 더러운 땅을 예토라고 그래, 예토. 예라는 건 더러운 땅. 더러운 땅이 예토야. 정토는 깨끗한 땅이죠. 근데 실제는 예토나 정토나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거야. 마음속에 예토와 정토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내가 이해와 점점 이야기했죠. 그게 점점 올라가면은 정토야. 근데 그 이해를 못하는 단계는 예토야.
더러운 땅. 알겠죠? 이 지금 여러분 있는 이 땅이 예토야. 정토는 백공이지. 알겠죠? 그래서 도덕 기준은 예토에서는 행복 기준이 물질이나 명예 이런 걸 가지고 기준을 삼아. 그런데 백공에 가면은 레벨. 레벨이 높은 사람은 의상도 다르고 다 달라. 거기에 굉장한 재미가 있어요. 어, 뭐 소유하는 거는 없는 게 없어. 맞아, 맞아. 어, 그러니까 거기서는 뭐가 없어요? 여기서는 인간이 낙엽처럼 떨어져 버려. 그렇잖아. 지구에 붙어있다가 낙엽처럼 떨어져서 흔적이 없어져. 그래한 거 인간 낙엽이야. 여기서는 이게 예토야. 그름이 돼버려. 더러울 예자가 돼버려. 더러운 게 돼버려 그냥. 어, 그름이 되는 인간 낙엽에 여러분 낙엽이 다 돼가고 있어 지금. 어, 맞나 맞나. 낙엽이 되면 지절로 떨어지. 그러나 정토는 낙엽이 없어. 영원한 시간이 주어져. 그러니까 300억 년 전에 자기 어머니를 만나. 기억이 생생해. 200억 년 전에 자기 아버지를 만나. 다 행으로 종으로 정보망에서 만나는데 그 만나는 기쁨이 세월이 끝이 없어. 왜? 예토에 오래 있었던 그게 있잖아. 거기에 즐거움을 준 사람, 자기를 오해했던 사람을 다 백공에 온 사람만 볼 수가 있어. 무슨 말인지 알죠? 또 대천사는 백궁에 있을 때 지옥에 가 있는 사람을 불러와서 백궁으로 이적을 시켜버려. 어, 얼마나 좋아? 지옥에 영혼이 지옥에 들어가 무적행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구제해버릴 수가 있어. 그게 대천사야. 그러니까 자기 할머니가 아버지가 죄를 많이 져서 저 지옥에 가 있네. 그러면 거기서 그걸 불러내. 그래서 아버지를 천국에도 올려버려. 그 고난을 누가 가져? 대천사. 그러니까 대천사 여러분 예사를 보면 안 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불러올 때마다 기쁨이 있어. 그 잔치하다가 시간 다가. 즐거움이 무궁무진해. 레벨 차이도 있고. 어, 그러면 대천사는 백궁에서 대천사 되려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그런 기회가 있나? 여기서는 신인한테 건축하는데 뭐 힘을 쓰면 그냥 대천사를. 그렇죠? 그래, 안 그래? 어. 그러나 거기 가면 신인한테 잡아서 대천사 없어요. 주나? 룰이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영원한 낙엽이 없는 데니까. 아름다운 세상 맞나 안 맞나? 거기 가면요. 여러분들 할 일이 무지무지하게 많고 무지하게 재밌어. 끝도 없어. 왜? 나이가 들었다. 100년 살았다. 1000년을 살았다. 피부가 늙나? 절대. 20살 넘었다. 성년이 됐다. 그대로 그게 영혼이 그 자기 얼굴이야. 좋아 안 좋아? 좋죠? 어, 거기에 즐거움은 이 예토의 즐거움은 이거는 즐거움이 다시 불행으로 돌아와. 즐거워하면 또 그게 그 뒤에 뭐가 붙어 동전 양면 같아가지고 내가 좀 로또 복근이 붙었다. 즐겁네. 그 다음에는 신세 파탄. 형제 다 잃어버리고 친구 다 잃어버리고 나중에는 고아처럼 돼. 이 동전의 양면 같은데 거기는 안 그래? 네. 알았죠? 네. 재밌죠? 네. 내 이야기는 3000% 잘 가요.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야 돼. 한참 듣다 보면 이게 어디로 가고 있는가? 재밌죠? 네. 전혀 갑자기 은하계로 갔다가 백공으로 갔다가 갑자기 무적행으로 갔다가 갑자기 예토로 갔다가 정토로 갔다가 좋아 안 좋아? 네. 좋죠? 네. 아 그러니까 이야기 들을 때 스릴이 있어요. 어, 졸릴 수가 없어.